페이지를 먼저 볼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민법총칙에서 했는데요. 목적이에요. 민법총칙의 목적은 뭐가 되죠? 먼저 목적은 확정돼야 되죠.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요. 목적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목적에 적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타당성. 이렇게요. 여기 지금 가능성에 보면은 뭐가 되냐면 사회 통념이죠. 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요. 뭐가 나온다?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죠. 불능. 그 다음에 이 불능은요. 또, 법률행위 성립 당시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요. 이것을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지죠. 후발적 불능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것을 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민법 총칙에 있는 것인데요. 민법 총칙과 채권법이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하면 그 이전에요. 1월 30날이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이미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다음 또는 이미 수용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멸실 수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미 이 말이 중요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시적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을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 3월 1일이죠. 3월 1일 이것을 이행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월 25일이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뭐냐?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요. 그래서 후발적이죠. 이 후발적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행, 이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잖아요. 먼저 이제 여기서 뭐냐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시적 불능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후발적 불능이요.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면서 객관적 불능이면서요. 객관적.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 불능이 있죠. 그래서 전부가 불능이다. 여기 일부가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래서 그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매매 계약 체결 후 저당권 설정 후 이렇게 후후후 이렇게 나오죠. 무조건 그것은 일단 유효가 돼요. 유효. 그런데요. 원시적은요. 원시적은 이미 이 말이죠. 이미.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미 매도된 경우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는 원시적이죠. 원시적 불능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 그래서 이제 무효는 뭐냐?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냐?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미 매도 이런 말이죠. 그럼 유효인 것은 뭐냐? 후발적이다. 후발적은 뭐냐?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저당권 설정 계약 후 이런 말이죠. 그래서 후발적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전부 불능의 경우는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 이렇게요. 그래서 계약을 봐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때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진다? 원시적하고 연결되죠. 원시적. 그러니까 무슨 이익을, 무슨 책임이다? 신뢰, 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요.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의 경우는 무상하고 유상이 있는데요. 무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불능은 여기서요. 무상 계약이죠. 무상하고 여기서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뭐죠? 우리 아까 매매했죠. 매매는 유상,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상은 뭐죠? 매매는 유상이란 말이죠. 무상 계약의 경우는 137조. 이런 137조가 뭐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래서 뭐죠? 무상 계약에서 일부가 불능이면 전부 불능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단 무효로 보는 거죠. 그런데 매매 계약에서는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말을 써.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아파트 분양인데요.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의 아파트를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짜리가 되죠? 1억짜리가 되잖아요. 이걸 수량을 지어 매매인데 여기에서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면적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요. 이 담보 책임의 경우는 뭐냐? 대금 감액 청구권, 대금 감액, 그다음에 계약 해제권, 그다음에 손해 배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돈을 깎아 달라. 대금 감액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평 샀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럼 2천만 원 깎아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일 때 깎아 달라고 그래? 무효일 때 깎아 달라고 그래? 그래서요, 담보 책임은 일부가 불능인 경우는 유효가 원칙인 거예요. 유효.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여기에서요, 봐봐요. 이렇게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의 경우는 일부가 불능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즉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담보 책임이 아니고 무슨 책임이다? 뭐죠? 아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고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매매 항상 매매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매매 계약에서 일부가 부족이다.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왜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그런 것이고 일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불능, 이미 멸실, 이미 매도, 이미 수용 이 말이죠. 이미.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이미 멸실.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미 매도 이것이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효이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속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매매 계약에서 매매. 매매에서 일부가 부족이죠, 일부가. 70명 밖에 안 되더라. 매매에서 일부가 부족이죠? 그러면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유효인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 그 다음에 여기 쌍방이요. 여러분요.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아무 말이 없으면 채무자라고 그래? 이걸 알아야 돼.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왜냐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죠. 왜요?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뭘 가지고 기준한다? 물건. 물건을 줄 사람은 매도인이죠? 물건을 받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죠? 그래서 쌍방 이렇게요. 매도인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매도인이 잘못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잘못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고요. 쌍방이 잘못 없다. 이것도 뭐라고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죠? 이것은 위험부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가 채무불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위험부담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행이고 체제권이고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이고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후발적과 관계돼.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후발적 사유와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나와. 그러면 뭐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하고 관계된다?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이걸 먼저 또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쌍방이 잘못이 없거나 그럼 채무자가 잘못이 있죠?
이런 경우는 또 뭐가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 대상 청구권.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대상 청구권, 해적권,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관계가 되는 것이고, 원시적 불능과 관계된 것은 계약 체결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든 것, 후발적 불능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나만 똑바로 암기하면 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것은 뭐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 알았는데, 특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3단계가 있어야 돼. 첫 번째,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세 번째,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후발적이 아닌 원시적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두 번째,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가 잘못이 없거나 쌍방이 잘못이 없거나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니죠. 즉 위험 부담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여기는 채권자가 잘못했잖아요. 여기는 채무자가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위험 부담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뭐 계약을 체결한 후 후발적 누가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잘못을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 그림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보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위험 부담하고로 지금부터 설명을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냐? 이것은요 목적의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 이 목적의 가능성을 알아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 부담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193페이지를 한번 보란 말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원칙적으로 무효.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요. 두 번째요 객관적 일부가 불능이죠. 원칙은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근데 매매죠. 매매. 매매에서 평당 100만원에 알죠? 평당 100만원에 100평 샀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그런데 면적이 부족하죠? 일부니까 574조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 일부가 부족하면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안 나오고 이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봐봐 매매계약에서 일부가 부족이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유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우리가요 항상 아무 말이 없이 채권자 채무자는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매도인이 잘못이 있죠?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3박자,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럴 때 계약해제, 소비상 원상회복,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위험부담, 채 쌍방이 잘못이 없다, 위험부담 또는 대상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도 민법 총칙에서도 목적의 가능성에서 사용하고 앞으로 채권법에서도 아주 중요해. 특히 담보 책임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위험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하고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지 마.